그래. 사람들이 왜 유튜브 영상 안 올리냐 물어보던데. 어. 많이 물어보던데 사람들이. 올려야지. 바빠 좀. 아 그래? 지금도 뭐 그거 올릴 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회원님 영상 보고 있잖아. 아, 영상이요? 어. 뭐 하나 보여줘? 하나 보여줘. 알았어. 보시자면 얼마 전에 일본인 일본인 일본이요? 일본인. 어. 이분은 힘이 되게 좋아. 백클리어를 너무 하고 싶으시다는 거야. 아 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초강 신청서를 받았지요. 하는 목적 꼭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어서. 그다음 희망하는 교육 내용 하이백 굴리아. 어 하이백 굴리아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야. 굴리아요? 어 그래. 굴리아? 그래요. 자 보여줄게요. 아래서 신청이 이렇게 하는 거면 되고 그런 로브. 힘들게 왔을 때 탁! 하고 싶어요. 하이, 하이백 골리아. 네, 그래, 하이백 골리아를 하고 싶다 오신 거야. 일본에서는 이게 이 백클리어를 하이백이라고 한대, 하이백. 하이백. 나 처음에 하이백이라고 당황스러웠잖아. 안녕백이요? 하이, 그치. 하이백, 하이. 높은. 하이백이라고 한다고. 보여줄게. 자, 이게 이제 교정 전의 모습이지요. 이제 봐봐. 뭐 어깨. 어깨도 밀잖아. 보이지? 대충. 어, 힘이 좋으시네. 대충 자세는 나오거든, 그지? 자세는 나오는데? 이렇게 밀어, 어깨로. 이렇게 봐, 그지? 어깨로 다 미는 거야. 결국엔 이 스냅을 잘 못 쓰는 거지. 그냥 어깨 힘으로 치는 거거든. 그지? 이렇게 근파하고 좋은 분은 절대 스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안 된다, 이거야. 난 부상할 수 있어. 너무 하이 백 굴리야 이러잖아. 근데 이제 교정을 했어요. 봐봐. 어때? 스냅을 때리고 봐봐. 스냅. 야 죽이지. 야 기가 막히지? 나 이동선이야. 끝났네. 끝났잖아. 말이 뭐해. 그렇지. 야 기가 막히지?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더? 다시? 이야, 봐봐, 스냅 들어가나 보여? 아, 좀 잘 좀 잘 좀 찍어봐라, 좀. 그래, 좀 잘 좀 잡아봐. 아, 좀 옆으로 가봐, 그러면. 진짜 어때? 스냅. 죽이지? 이 백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스냅, 향, 중심축. 중심축 들어가는 거 엄청 빠른데? 그렇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효과물 그만 넣어라. 그지? 아, 이거거든. 뭐야. 형이 말하는 중심축이 겁나 빨리 들어가네? 그럼. 어때? 야, 빠따 봐. 그지? 빠따? 어. 빠따 봐봐. 이야, 소리 보이지? 이야, 봐봐. 카메라에 당기지가 않아, 카메라에. 그지? 셔틀이? 어. 얼마나 멀리 치는 거야, 이게. 엔드라인을 훨씬 넘어가는 거지. 이야, 카메라 앵글에 당기지가 않아. 이 정도거든. 어? 이 정도 봤다면 소음 데시벨이 한 4만 5천 데시벨 정도. 어, 이분이랑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경기를 못해 파트너가. 왠 줄 알아? 데시벨이 너무 높아. 어, 그렇지. 귀가 아파. 그 쿠팡에서 파는 그거 있잖아. 소음 그 이어 플러그. 그거 끼고 해야 파트너가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면. 그리고 이분이 뭐 모임이나 아니면 클럽에서 경기를 한다 했으면 웬만한 여자분들 못 던지는 거야. 던질 수 없어. 아니지. 이거 한번 딱 봐봐. 예. 딱 이거 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딱. 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여성 동호인분들. 아우 그 부탁 싸우시면 가야 되는 거야.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 배드민턴은 실력이 곧 답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분이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느낌이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치기 싫어 나서 봐봐.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좋거든. 일본 사람 맞아요? 어 한국말 잘하셔. 아, 좋아, 좋아. 봤어, 안 봤어? 끝났네. 이 정도야. 이분은 당일 교정하신 분이야. 당일 교정. 그러니까. 운동력이 좀 뛰어나셨나 보네. 사실, 되게, 처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 네. 중증 환자. 근데 산전수전 다 겪어서 도저히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지. 중증 환자는 사실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응급실을 보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 근데 이분은 경증 환자야. 통원 치료 당연한 수 있어. 토크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솔루션을 드렸지. 아, 한 달에 한두 분만 오셔도 된다. 어, 충분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교정하면서 필요한 것만 배워가면서 케어가 가능하다. 나 그래서 무지하게 반가웠다니까. 어, 이런 분이 좀 여기 많이 왔으면 좋겠어.
중증 환자 말고요? 90%가 중증 환자. 아, 통원 치료 가능한 분. 통원 치료 가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금방 바꾸잖아. 그냥 바로 당일 바로 레슨 한 시간 레슨 하신 거야 개인 레슨. 한 시간 레슨 말에 그냥 바로 그냥 끝났잖아. 네, 끝났어. 그래. 그럼 약 처방까지 해줬어요? 이게 약 한 거지 이게. 약 처방? 아, 그렇지 한 거지. 처방전이 필요 없지. 이분은 이 상태로 가서 요대로만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거든. 이제 그만하자.